추석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물폭탄을 맞은 농민들 상심도 큽니다. 비닐하우스는 엉망이 됐고 농작물들은 썩어서 버려야 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분홍빛 복숭아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최근 이어진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겁니다. 과수원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의 꿈에 부풀었던 농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80년 만에 오는 비니까 어떻게 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는 뭐 어떻게 이제 상품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거는 폐기 처분이라고 봐야죠.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여주에 내린 비는 600mm가 넘습니다. 상추를 심은 비닐하우스는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어린 종묘부터 시설까지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써 못 쓰게 됐습니다. 듬성듬성 꽃은 남았지만 제대로 달린 호박은 찾기 힘듭니다. 바닥엔 물이 썩어 악취를 풍깁니다. 240mm 넘는 집중호우에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애 키우는 마음으로 키우는 건데, 근데 이제 망가지니까는 이제 가슴은 아프죠. 이 농사를 이제 20년째 했거든요,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져 보기는 처음이에요. 한창 빨갛게 익어야 할 고추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추밭은 집중호우로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요. 수확을 앞둔 고추가 온통 누렇게 시들어 있습니다. 물이 빠진 논에선 드론을 이용한 방제가 한창입니다. 침수된 논은 도열병이나 흰잎 마름병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만큼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여의도 면적 4배가 넘는 10만 제곱미터 논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도 저 이삭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게 그 물이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에 수확이 반절 이상 준다고 봐야죠. 김장철에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도 비상입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더해져 곳곳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장마 또 네. 고온 그다음에 또 장마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네. 생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못 돼서 작황이 네. 상당히 안 좋고.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올여름은 유독 농민들에게 시련의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